제13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21일 개막작인 영국 뮤지컬 웨딩 싱어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딤프 개막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장우 딤프 이사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22일 저녁 코롱 야외음악당에서는 정동하, 홍본영 등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참석하는 개막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한편 아양아트센터에서는 중국 뮤지컬 청춘이 무대에 올랐고 봉선문화회관에서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블루레인이 공연됐습니다. 이들 공연 외에도 폐막일인 7월 8일까지 18일간 공식 초청작 8편, 창작 지원작 4편, 특별 공연작 3편과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작품 8편 등 총 23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